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관진 장군, 김관진 장관, 그동안 참 고생을 정말 많이 했고 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시고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셔가지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나타난 모습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예상했던 것보다도 또 건강하게 보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아마 쉬었을 겁니다. 참 기계가 있고 결기가 뚜렷한 그런 우리가 장관이자 장군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이 김관진 장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김관진 장군이 최근에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은 뭐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핵심은 이겁니다. 첨단 병기라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군과 백성들이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용기, 결의, 결기가 살아 있어야 그때 첨단 병기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김관진 장관이 갖고 있는 전쟁관인데 여러분 개인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어려움들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 어려움을 기필코 헤쳐나가서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기계와 결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의타심이 강하고 좀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이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나 가족을 지키는 일이나 원리는 다 관통하는 원리는 같은 거지 않습니까? 김관진 장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신임 장관하고 그 다음 아마 이분이 75세네요. 고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백난희 씨, 지금 아마 미국에 거주하신 모양입니다. 예. 김관진 전 장군이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확실한 대적관, 적을 바라보는 시각, 예. 대적관과 전투의지 등 정신무장,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싸워 이기는 강군이 돼야 됩니다. 훈련. 그리고 반듯한 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나라를 지켜내야겠다는 그런 결기와 기계, 이것이 합쳐져야 가장 좋은 사례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저놈들 러시아에 맞서 가지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싸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교훈적이지 않습니까?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AI 첨단 무기가 개발되고 전쟁 양상도 바뀌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선명한 대적관, 적을 바라보는 시각과 강인한 전투의지 등 정신전력이라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이 되려면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됐는데 문정권 하에서는 훈련을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참 제가 볼 때는
이적 행위를 한 거죠. 이적 행위를. 아무튼 간에 이 김관진 장관 이렇게 하면 2015년 북한의 고사포 도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주포 29발을 응사를 해가지고 북한이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받아낸 그런 장본인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예. 세상 사는 이치란 게 이러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신이 살아야 예.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정신이 살아야 물질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그라지지 않습니까? 개인도 상당한 정도의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개인이 자신과 가족들을 이렇게 세우겠다 그런 아주 강력한 정신력을 갖고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군도 마찬가지인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대만을 문화일보 기자가 방문을 해가지고 대만 아마 외교부의 초청으로 방문을 해서 이제 외교부 공식적인 그런 행사에 참여한 것 외에 시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다양한 연배를 만나가지고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인터뷰란 내용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만 거기서도 뭐 20대나 30대 젊은 분들은 개인주의적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낭만적인 시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왜 침략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나는 지금 당장 뭐 내 생계 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즐기는 게 중요하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서슴지 하지 않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즐거움만 보지만 예. 중국의 병합이 되면은 즐거움을 누릴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을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한 얼마 전에 한 분하고 이제 이메일을 나눴는데 제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득담을 했더만은 그분 말씀이 공 박사님 그래도 뭐 일제시대 때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뭐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나라라도 있으니까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그렇게 고단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싸울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 그렇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예. 요즘에 총탄과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둑질하면 나라를 그냥 넘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자유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예. 미래 세대의 이런 미래를 빼앗고 지금 세대의 노후를 빼앗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총과 싸우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제를 전복시키면 그냥 되는 거지 않습니까? 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결국은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런 총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죠? 전산 장비를 위해 체제를 그냥 도둑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가 대한민국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7번이나 자행된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 사전투표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럼 자유를 빼앗기겠죠. 미래를 빼앗기겠죠. 재산을 빼앗길 겁니다. 오늘 김관진 장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예, 세상 사는 이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치나 개인이 자신을 구하는 그런 원리나 가장이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거나 사장이 여러분 회사를 지키는 일이나 정신이 살아 있어야 돼. 정신이 똑바로 여러분 바로 박혀야 그래야 여러분들 이겨내고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정신이 허물어지게 되면 다 허물허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제가 하나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책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예, 이게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안 과제들 가운데서 그 어떤 것과
도저히 견줄 수 없는 만큼 중요한 것이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가 7번씩이나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고 표를 개수하는 자, 표를 세는 자가 본인들이 여러분들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 뽑아온 것이 무려 7번째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서도 덮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구합시다. 미래를 구하고 우리 재산을 구하고 우리 자유를 구하는 그런 시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초들 이름 일어서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이름들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한 번 더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해먹으면 땡이고 한 번 더 뭐를 하면 땡이고 그렇게 생각 원래 여러분 한국 역사 그랬습니다. 민초들은 항상 애달궜고 나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람들은 호란이나 외란이 터지게 되면 다 산으로 들러 다 도망가기 바빴던 거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같은가. 선거를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선거를 어떻게 도둑질할 생각합니까? 선거를 도둑질한 사람들은 자식이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인간은 아니에요.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짐승이든지 그렇지 않고선 선거를 도둑질을 할 수 없는 거죠. 선거 도둑질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는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 적극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